이야기에 시청자와 함께하는 잡동사니 게임 채널 아담스 게임의 캡틴 아담입니다. 자, 드디어 플레이스테이션 5가 공개되었습니다. 저는 새벽 5시에 라이브로 봤는데요. 파이널 판타지 덕후다 보니까 파판 16과 파판 7 파트 2의 영상을 기대했었는데 역시나 아쉽게 루머였습니다. 자, 플스5가 나오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주시고 이런저런 또 다른 루머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 내용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자, 함께 보시죠. 자, 먼저 플레이스테이션 5가 내밀고 있는 기술력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4K 울트라 HD 블루레이. 자, 울트라 HD 블루레이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게임 디스크 용량은 100기가까지 지원이 되고요. 4K에 60프레임까지 재생이 되는 블루레이입니다. 기존에 이제 플레이스테이션 4에서 두 장으로 나왔던 게임이 이제 한 장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울트라 하이 스피드 SSD. 자, 플레이스테이션 5에서 제일 강하게 밀고 있는 기술인데요. 기존 로딩을 말도 안 되게 짧게 해버린답니다. 뭐 스파이더맨 같은 경우가 15초가 걸렸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뭐 1초 내외로 된다고 하네요. 이번 PS5에는 레이트레이싱이 지원이 됩니다. 레이트레이싱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퀘이사존에서 아주 좋은 영상이 하나 있어서 그거 보았습니다. 보시죠. 화면 공간 반사라고 해서 예. 단순히 화면에 존재하는 것만 거울처럼 그냥 붙이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눈 속임? 짜고친 꼼수? 네, 그런 방식이에요. 네, 미리 해놓은 거네. 이렇게 그렇죠? 줌인을 하게 되면은 갑자기 사라져, 나무가. 왜냐하면 줌인을 하게 되면 화면에 나무가 없어지잖아요. 아, 이런 거 정말 좋아요. 그래서 반사도 안 되는 거예요. 아는 게 정말 많아. 지금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있잖아요. 예. 이 나무가 그대로 반사되고 이렇게 확대를 하고 구도를 이렇게 움직여도 그대로 반사 품질에는 영향이 안 가고 오롯이 반사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야, 이게 가짜로 아니야. 화면 공간을 예. 반사하는 게 아니고 예. 실제로 나무가 있다는 걸 인지하고 예. 그것을 그대로 물 웅덩이에 투영시키는 반사시키는 그런 연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자, 이제 패드로 넘어와서요. 햅틱 피드백을 탑재했습니다. 오른쪽 왼쪽 그립에는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보이스 코일 액추에이터가 있어서 컨트롤러에 있는 스피커와 햅틱이 합쳐지면서 엄청난 결과물이 나옵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상태나 우박이 냅다 떨어지는 상태 등의 유저의 촉각을 통해서 피드백이 되고 이를 통해 유저가 게임 내에 처한 상황 등을 보다 디테일하고 현장감 있게 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아스트로봇 데모를 시연해본 사람의 말을 인용하면은 촉각적인 경험과 몰입감이 엄청나답니다. 모래, 진흙, 얼음 표현 등 정말로 진흙을 헤쳐나가거나 물속에서 수영하는 느낌을 느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레이싱 게임인 그란트리스모 같은 경우에는 포장, 비포장 트랙의 차이도 느끼고요. 축구 게임에서는 상대에게 태클을 당할 때의 감각도 진짜 같은 감각이 느껴진답니다. 도대체 뭔지 모르겠지만 한번 느껴보고 싶네요. 그리고 어댑티브 트리거, L2, R2 트리거 버튼에 저항력을 심어 넣을 수 있는 것으로서 활을 당길 때 활시휘의 저항이나 레이싱 게임에서 가속 저항 등을 재현할 수 있어서 보다 발전된 현장감을 전해준답니다. 뭐 게임 초반에는 활의 저항력이 강하지만 플레이하면서 플레이어의 레벨이 올라가고 근력이 상승함에 따라서 활을 땡길 때 저항력이 약해지는 표현 등이 가능하고 총기별로 다양한 저항력 표현이 있다 보니까 AK를 들 때랑 M4를 들 때랑 느낌이 틀리다는 거죠. 방아쇠를 땡긴다 안 땡긴다 이외에 살짝만 땡긴다 등의 보다 깊어진 조작감을 선사한답니다. 그리고 USB-C 포트를 지원하고요. 그리고 기존의 모션 센서 지원하고 그리고 컨트롤러 자체에 마이크가 있어서 보통 파티 맺어서 게임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어폰을 많이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이어폰 없이 바로 그냥 컨트롤러 마이크를 이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헤드셋 잭도 그대로 있고요. 그리고 3D 오디오,
3D 오디오는 그 효과를 최대한 느낄 수 있는 환경은 헤드폰이라고 합니다. 일단 그래도 TV 스피커를 통해서도 일단 느낄 수 있고요. 360도 소리에 감싸듯 상하 좌우에서 소리의 현장감을 맛볼 수 있다고 하네요. 아마 예전에 제가 영상으로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돌비 애트모스 같은 기능이 아닐까 합니다. 자, 오늘은 시간이 부족해서 PS5에서 내세운 공개된 기술들에 대해서만 좀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재미있는 영상이 될 듯 합니다. 제품을 꼼꼼히 뜯어보고요. 가격 유출과 기타 사진 유출, 제품 디자인 등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다뤄볼 예정입니다. 자, 그럼 PS5 공개 영상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안녕!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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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